우리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달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다누리는 5개의 과학 장비와 1개의 기술 데이터 측정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장비가 3가지가 있는데 SHC 영구음영지역 카메라는 달의 극지방을 돌면서 나사의 특수 카메라로 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인 달 뒷면을 관측하고 또 앞으로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이 착륙할 곳을 찾는 프로젝트를 돕기도 합니다. 이때 음영지역의 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각종 카메라들로 달의 지도를 그리면서 달에 있는 물과 자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주 인터넷도 시험합니다. DTNPL 우주 인터넷 탑재체로 지난달에 이미 BTS의 뮤직비디오를 지구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의 우주기지 건설 후에 데이터들을 지구로 전송하는 게 더 수월해질 수 있죠. 자, 1992년 우리별 1호에서 시작해서 2022년 다누리까지 이렇게 우리가 우주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심우주로 나간다는 것은 단기간 프로젝트가 아닌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의 달 탐사선 중에서 이 다누리가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달 탐사 예산은 33조 원 정도이고 중국은 8조 원, 일본은 1조 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약 2,300억 원 정도 쓰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달 탐사선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한다는 것이 기적에 가깝게 놀라운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들을 한두 개가 아닌 여섯 개를 달고 우주로 보낸다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달에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찾으러 다누리호를 관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누리를 왜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궤도에서 정지궤도까지 기술, 사실 거기까지 한 20년이 걸렸어요.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달을 포함해서 우주 탐사는 선택 조건이 아니 필수입니다. 저희가 가야 되냐 마야를 고민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못해도 10년에 30년 걸리는 이 사업 자체를 아마 그때 당시에도 누구도 그 달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때 첫 번째 미션으로 이제 달 궤도선을 먼저 보내보는 게 우선이었겠죠.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사선을 보내서 우주 탐사 관련된 제방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히 통신 시설, 실무적으로 가는 동안에 항행 항법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먼 거리 동안에 가면서 위성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를 검증을 해야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저희의 기본 기술들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더 실질적으로 착륙선이나 유인이나 아니면 화성처럼 더 먼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을 위해서 처음에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 궤도에 정상 안착하고 나서 모든 미션이 성공하고 났을 때 당연히 과학계에는 뭐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해서 연구 성과를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현재 지금 계획을 조금 말씀 먼저 드리면요. 1년 동안에 이제 과학 데이터 5개랑 기술 데이터 1개가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24년 초부터 일반인들한테 관련 데이터는 다 오픈이 됩니다. 물론 가공되지 않은 아예 로 데이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과학적 의미를 갖는 데이터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공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이언스 팀들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사이언스 팀들이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결과들을 도출도 하고 그 과학적인 대미를 그분들이 해석을 해서 실질적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화구의 고도 높이일 수도 있고 고도 높이를 통해서 이 분화구는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그런 자료들이 일반인들 다 오픈이 되면 달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실 수 있고 왜 심우주를 우리가 다 탐험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게 다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다누리가 달로 가는 과정이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인가? 자, 달로 가는 궤도가 이렇게 멀게 된 것은 연료는 그대로인데 첫 시도다 보니까 장비 개수나 설계 중에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 행성에 보이지 않는 중력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스윙바이의 일종이에요. 미국이 달 탐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로켓으로 달까지 거의 직진을 하는데
나중에 달 궤도 근처에서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연료를 진행 방향으로 분사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만큼 연료 소모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데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다누리는 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풀 악셀 직진보다는 느리게 가거든요. 빙 돌아가는 동안은 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엔 이렇게 다누리의 도전적인 궤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검증을 하면서 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국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7월에 미국의 그 제트 추진 연구소 그레일 미션 팀으로부터 저희가 설계한 결과들을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저희가 뭐 실력이 없어서 궤적 설계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해놓고도 답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 중에 한순간이고요. 네. 어떤 행성에 도착해서 그 행성에 머무르기 위해 그 행성의 궤도 속도와 맞추기 위해 속도를 뭐 감속을 하거나 가속을 해야 되는데, 이때 탐사선의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WSB BLT는 지구와 태양과 달의 중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중력을 이용해서 감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면 그 줄여야 되는 속도가 성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더 적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독자적인 경험이 없고 달 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지만 이번에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점점 탐사선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궤도도 더 정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고 아주 잘해서 나사에서도 칭찬했다고 하네요. 실제로요. 네, 다누리는 크기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6개의 과학 장비들이 아주 조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 다누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나사와 나사의 JPL 그리고 JSC 등이 참여하면서 나사의 DSN, 뭐 다르게 말하자면 심우주 네트워크 안테나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를 계속해서 교환받고 있었고 우리 다누리에도 나사의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다르게 말하자면 나사와 함께 작업을 수행할 만큼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귓속말로 연구원님께 한번 물어봤는데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 중에는 달 지도를 그리는 미션이 하나가 있거든요. 달 전체를 관측하는 건데 이때 아폴로 착륙선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계속되는 우리 달 탐사 프로젝트는 기존의 나사나 작사, ESA가 하지 못했던 과학 미션을 수행하면서 달의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것들도 나오겠죠. 이런 흥미로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것이 다시 정책에 반영되어서 더 많은 우주 탐험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달 탐사선을 만들고 있는 우리 UEL 무인 탐사 연구소의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합니다. 달 탐사 로봇을 만들고 있는 무인 탐사 연구소의 조남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직 계속 용어가 자꾸 헷갈리네요. 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직 미공개일 수도 있긴 한데 저기 네. 탐사 로버도 있고 그 발달돼서 걸어가는 지금 로봇도 네. 지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행 로봇도 네. 있고. 네. 왕십리 다이나믹스. 네.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정책들도 우주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업자로서 이게 보면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가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만의 달 탐사가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달 탐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나라의 모듈을 싣기도 하고 맞아요. 다른 나라의 로켓을 또 활용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달 탐사 국대 공동체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좀 높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국가 연구원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구원분들 열심히 하지만 또 산업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주 산업에 많이 뛰어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